시편 23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결국 보호하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다고요. 우리를 교정시키는 막대기가 있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자는 아생자래요. 사랑의 매, 징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사랑의 뒷면이 징계예요. 군수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2절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진정한 풍성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나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놀라운 신비를 너의 값싼 어떤 나름대로의 목적이나 소원에 두지 마라. 욥의 한탄은, 우리의 한탄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그런 속에서 당하는 그 한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깊은, 깊고 높고 넓은 자리로 가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고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 반드시 이 한탄의 깊은 강을 용감하게 건너시는 대장부같이 건너시는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시키죠.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자라야 합니다. 그건 참으로 고된 훈련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이 뇌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얘기합니다. 육신의 뇌가 없어졌을 때새 몸을 받습니다. 새 몸을 받는다고요. 그럼 새 몸에 맞는 영혼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새 몸을 받을 때, 덧입을 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지난 육신, 썩어져갈 육신이 아니고 그것이 새롭게 변화된 육신을 받을 때에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영혼, 새로운 피조물의 영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